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신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망치는 현실과 하나님으로 지어봤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은 이제 앞에 18장에 있었던 다윗의 그 위기가 조금 더 가중되어서 조금 더 무겁게 가중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간단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훑고 가야 이렇게 정리가 되죠. 나오신 분이 많으면 제가 굳이 복습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나오신 분이 적으니까 복습을 해야 됩니다. 18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백성들이 막 부르는 노래가 사울의 귀에, 사울의 자존심을 이제 상하게 만들고, 또 악령에 의해서 사울이 정신이 좀 나가면서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하죠. 성경은 다윗이 그 창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뭐 날렵함이거나 다윗은 민첩하게 행동했거나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이놈 봐라 하고 이제 괜히 겁이 나서 함께 있기 싫으니까 이제 지방에 멀리 이제 파견을 보냅니다. 이제 천부장으로 다윗을 멀리 보냈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뭐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보내나 보다 하고 그냥 개의치 않고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천부장으로서 이제 그 마을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린 일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이제 백성들의 신의와 어떤 신뢰 이런 뭐 지지를 이렇게 쌓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와 신의를 받았다.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다윗을 지키는 힘이 그리고 다윗이 왕의 면모를 갖추어 갈수 있도록 하는 그 동력,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다윗의 지혜로움이나 뭐 믿음이나 뭐 그의 노력이나 이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이제 계략을 짜죠. 어떤 계략을 짜나요? 어떤 계략이냐면 다윗을 자기의 이제 사위로 삼아서 그의 이제 다윗의 애국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심을 이용해서 브레셋과 전쟁에 이제 확 내보내는 거예요. 사위로 삼아서 사위니까 자기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보내서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자기가 굳이 안 죽여도 죽게 만드는 그런 계략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첫째 자를 딱 주려고 하지만 다윗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뭐 사울의 속셈을 알고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왕의 사위가 될 만큼 어떤 이렇게 뭐 능력이 있거나 그런 뭐 형편이 되거나 뭐 명분이나 자격이 못 된다라고 진심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기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딸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 근데 또 공교롭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흠모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사울이 또 이제 둘째 딸을 이제 보내려고 다윗에게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이제 또 설득합니다. 네가 미갈과 결혼해라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다윗은 또 다시 거절합니다. 그때도 뭐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또 자기는 뭐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뭐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면서 정중히 거절하지만 사울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징글징글하게 아주 다윗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죠. 어떻게 설득하냐면 블레셋의 포피, 그러니까 할례를 할 때 남자 성인의 거기 그 부분을 취해와라. 100개를 취해와라. 그러면 네가 다른 거 필요 없다. 뭐 예물, 혼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거면 네가 내 사위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해서 아주 큰 위기 속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잖아요. 더 번거롭고 더 잔인하고 더 블레셋 분노를 살 만한 그런 전쟁에 나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기 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용감하게 이제 싸우러 나가지만 안 죽고 돌아오죠. 배나 더 많은 양의 블레셋 군사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그걸 보고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사울의 심정을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떠난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과 평생의 대적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이 여러 가지 모략과 수술을 동원했지만 사울의 그 계략은 계속 실패되고 다윗은 반대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이 이제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은 이제 더 그게 더 세져서 강도 높아져서 사울은 아예 이제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어설프게 계략을 짜서 그러니까 머리 쓰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또 반대로 다윗은 또 얼마나 처절하게 도망을 다녀야만 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선 1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첫 번째 상황은 이제 사울이 대놓고 요나단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러 모의를 하는 거죠. 힘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반대합니다. 앞에 18장에서 다윗과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거든요. 언약을 맺었거든요. 내가 생명을 걸고 널 지켜주겠다. 너도 날 지켜줘라 하고 약속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일단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조심해라 라고 당부하고 귀띔을 해둔 다음에 아버지에게, 사울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아버지를 말리죠. 아버지, 다윗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공로를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버지께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무고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면 그건 범죄입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이제 호소하고 설득하고 말리죠. 그러자 사울은 아들의 말에 이제 귀를 귀담아 들어서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내가 절대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를 포기하고 곁에 둡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게 신중한 결단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계산과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내가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그런 판단으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 거예요. 감정이 앞선 거죠. 자존심과 질투가 앞서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살기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다윗이 또다시 이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 투입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엄청난 이제 또 이스라엘의 공적을 또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사울의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장에서와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탈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사울이 마침 쥐고 있었던 단창을 다윗에게로 던져 버리는 거죠. 죽이려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말씀 보니까 악령이 언제 사울에게 접했대요? 악령이 언제 뭐뭐 할 때에 접했다고 하나요? 손에 단창을 가지고 앉아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악령이 접했대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렇죠? 쥐고 있을 때 악령이 접했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악령을 누가 부리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래요. 그렇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거 성경 잘못 번역된 거 아닌가?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자작극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못 들으신 분이 더 많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성경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세상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사람, 그리고 악령까지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사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그의 손 안에, 그의 계획하심 안에, 그의 통치 안에 벗어남이 없이, 뜻밖에 일어난, 하나님 뜻밖에 일어난 일이 없이, 뭐까지 부리셔서? 악령까지 부리셔서 그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만들어내는 악까지도 만들어내신 조성자이신가? 라는 말도 아니고, 혹은, 악령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건가?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뭐 명령하신 건가? 악을 시키신 건가?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악령이 악을 행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악을 행하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막 벌리고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행하는 악, 그것이 아무리 악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을 틀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뻔했던 이 상황, 단순히 사탄의 위협이나 괴롭힘으로서만 볼 게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죽이려는 어떤 긴박한 어떤 그런 괴롭힘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손길이 주관하고 계시며 그 악령에 의해 죽임당할 뻔한 그 순간조차도 그분의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 한 구절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이 사울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했지만 악령까지도 부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피하죠. 그래서 창을 피하고 냅다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이제 뭐 도망가는 다윗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킨 거예요. 자기 직접 간 건 아니고 부하들을, 전령들을 보냅니다. 잡아오라. 죽이라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사울의 전령 부하들이 다윗을 쫓아가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사실 공주의 집이잖아요. 공주의 집이니까 집 안에까지 이제 쳐들어가기 좀 뭐하고 이제 집 밖에서 문 밖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내일 아침에 죽이겠다, 나오면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전령들이 집 밖에서 버티고 있고, 다윗은 꼼짝 없는 갇힌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때 돕는 이가 있었죠. 다윗을 돕는 이 누구죠? 자신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대적인 사울의 딸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적의 편이잖아요. 대적의 적군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12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내리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치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문으로는 뭐 도망칠 수 없으니까 창문으로, 그래서 던지는 창이 아니고 창문으로 줄로 매달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이제 미갈이 돕죠.
그러고 나서 침상에 이제 미갈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다윗을 도와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흉상인데 사람 모양과 비슷한 어떤 이렇게 흉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이제 침상에 놓고 또 털이 머리 있는 것처럼 또 염소 털을 해놓고 해서 그가 누워 있는 것처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전령들한테는 아, 다윗이 아픕니다. 뭐 이렇게 얘기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걸 이제 전령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이제 확인해 봐라 침상째 들고 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니까 전령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뭐 다윗이 아니죠. 우상하고 염소털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죠. 이제 사울이 알고서 미갈을 불러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인 다윗을 도망가게 했느냐 라고 혼을 내니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당신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서 이제 아버지의 노를 삭히면서도 자기도 이제 좀 살고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지혜로운 변명을 이렇게 해서 상황을 모면하죠.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 있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엇으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선지자 사무엘.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 있던 곳. 그곳에서 사무엘이 뭐하고 있었냐면 선지자 후보생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 뭐 우리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목회자 후보생, 뭐 전도사, 강도사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간에 있었던 사울의 계략들이 다 얘기, 이제 하소연 다 털어놓고 사무엘에게 여러 이제 뭐 조언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욧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욧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묵고 뭐 그렇게 생활했던 어떤 기숙사, 뭐 학교 뭐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울은 뭐 금세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이제 전령 부하들을 이제 보내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뭐 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잡게 전령들 보냈는데 그 전령들이 뭘 하게 되었다고요? 예언을 하게 되었대요. 여기서 예언이란 이렇게 미리의 말씀원의 예언이 아니에요. 미리 되어질 일들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계시를 받아서 막 얘기한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맡길예 말씀원입니다. 맡길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말들을 막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 이거를 예언은 니베임이라는 말의 이제 단어인데요. 거룩한 노래를 불렀다, 뭐 찬양을 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얘기를 막 한 거죠. 찬양하듯이. 그러니까 전령들은 다윗을 잡으러 선지생도 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영에 간섭하심 그리고 선지자가 선지생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 것들을 보고 자기도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관섭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에 감동되어 이제 자기도 선지 생도들처럼 선지자 후보생들처럼 자기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고백을 막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도리를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무장 해제가 된 겁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또 똑같이 예언하고 세 번째 또 보냈는데 또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서죠. 사울이 자기 직접 나섭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보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사울은 전령보다 전령들 부하들보다 더 이제 시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라마에 있는 이제 우물에 딱 도착해가지고 사람한테 물어서 다윗이 어딨냐, 뭐 사무엘이 어딨냐 묻고 가서 라마 라욧에 있다고 들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부터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앞에 서기까지 계속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자기 말로 막 말하게 된 겁니다. 진이 빠지도록 얘기한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계속 내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하루 밤낮을 겉옷을 벗고 뭐 이렇게 홀딱 벗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문에는 그렇지 않고 겉옷을 벗은 거예요. 겉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상태로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사울도 자신도 무장해제가 되어서 누워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다윗은 또다시 도망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19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내내 도망만 다니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주의깊게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아주 그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여서 힘을 동원하고 열정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내내 뭐 다른 거 할 뭐 다른 거 일하는 거 거의 없이 도망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만 기름 부으신 자인데 도망만 다니고 있어요. 왜일까요? 다윗이 뭐 힘이 없어서 도망만 다니고 있을까요? 사울을 죽일 뭐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영웅이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아무리 위기에 처하고 억울하고 뭐 이렇게 다급한 순간이 오고 그래도 사울처럼 무력으로 사울에게 대항하거나 반격하지 않고 도망만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나는 표면적으로만 이야기 내용들로만 딱 이해하시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선과 악이 대립하여서 권력 다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악에게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 또한 하나님을 맘먹고 이렇게 괴롭힐 수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구나.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구나. 악의 힘이구나. 그런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다윗이 쩔쩔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악이, 악령이나 악이, 사탄이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까지 부리세요? 악령까지도 부리시는, 통제하시는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소멸할 수 있고 무엇이든 죽이고 살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악에게 질질 끌려다니시거나 악과 대응하여서 겨우겨우 뭐 이기신, 겨우겨우 비등비등하다 겨우 이겨내시는 이런 분도 아니고 그의 계획과 방향이 도중에 틀어져서 바뀐다거나 차질이 빚어진다거나 이렇게 방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격적이시죠. 인격적이시죠.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이셔서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때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것처럼, 악이 그만큼 거센 것처럼.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격적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얼마 전 알파고가 나왔죠. 알파고. 알파고가 이렇게 사람과 대결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학습한 대로, 학습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집어넣은 대로, 데이터를 집어넣은 대로 가장 경우의 수를 막 따져서 분석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최고의 수가, 이 수가 가장 좋은가, 이 수가 좋은가를 막 계산해서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아, 내가 이번엔 살짝 겁을 주고, 뭐, 다음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 감정적인 전략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데이터 값으로 내리는 결정률을 하는 것이 이제 알파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계처럼 행동하는 것이 인격적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란 생각을 나누고, 그렇죠?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렇죠? 함께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겠다 하는 것이 인격적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만물을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염되어 있는 죄와 유한한 존재를 바꾸시기 위하여 시간을 두고 일하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씨름하고 통회하게 하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게 하시고 나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끊임없이 습득하고 연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신앙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오고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착한 뭐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교회 성도 수는 또 얼마나 많이 늘었고 이런 걸로 신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린 다 탈락이죠. 탈락이에요.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혹 언짢을 수 있지만 아니요.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신앙이 가지는 힘은, 신앙이 가지는 가치는, 신앙이 가지는 위대함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에 우위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어내느냐에
정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존재와 인격을 알아가는 지식의 싸움이요 성품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왜 도망치고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왕으로 세우신다면서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고난과 억울함과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사울을 싹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그죠? 그러면 뭐 상황 게임 끝 상황 종료될 텐데 얼른 죽여버리지 않고 다윗을 왜 그렇게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물음과 고민을 가지셔야 성경을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물음과 고민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성숙해지고 죄와 멀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시편 5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이 시편 59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어디에 갇혔죠? 집안에 갇혔잖아요. 집안에 갇혀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9편.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속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디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살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살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긴박하고 그 잔인한 위기 속에 놓이는지 그때 그 심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잘 담겨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고백과 같은 시잖아요. 개인의 고백, 다윗 개인의 고백.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었겠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있으신 거죠. 이 시편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이 갇힌 이 억울함과 원수가 괴롭힌 이 상황 속에 있을 신자들의 기도와 찬양과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박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구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그냥 소원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향하여서 비웃고 계심까지도 알고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저들을 보응하실 것이며 낮추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에서 이 비상한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서 아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역시 믿을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더 분명 더 정확히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20편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으니까 설마 날 지켜주시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긍정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행한 선행과 공로는 조금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만을 찬양하고 믿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이겠는가? 다윗 자신의 삶 내내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어 그 약속을 믿어 사울이 지금 자기 힘을 아무리 사납게 뽐내고 있을지라도 그 행동을 제지시키시고 막으시고 낮추실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을 거라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그 근거, 믿음의 이유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가.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굳이 반격하지 않고 그저 피하고 그저 도망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뜻을 기다리겠다.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겠다. 저들을 반격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이 도망다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을 만들고 계신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못나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심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혹한가요?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내 도망다니게 하는 게 가혹한 건가요? 아니요. 다윗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최선의 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다윗이 뭘 잘해서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서요? 다윗에게 뭔가 있어서요? 다윗이 뭘 잘해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보상으로 상급으로 왕의 자리에 올려놔 주시는 것이 아니죠. 즉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 우리의 골리앗을 무찔러 멋진 영웅이 되자 좋은 믿음을 가지자 영웅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 그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러한 도망다니는 현실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살기 등등한 사울을 다윗에게 동원하시며 붙이시며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을 받게 하시며 사울의 조언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악령까지도 동원하셔서 이 도망치는 현실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게 하시오. 다윗이니까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서 성공과 자랑과 명예, 성취와 행복 이런 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성경 곳곳에 찾아봐도 그렇게 약속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마침내 꿈을 이루어서 모자람이 없이 넉넉히 살아 나누어주기도 하고 타인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어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믿었더니 잘 되었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뭐 우리의 고민, 진학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잘 해결되었더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전도해서 교회 사람을 모으니까 사람들은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절충하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부패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뜻이요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윗과 같이 왕으로서의 임무를 각자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잘 섬기게 하여서 우선은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걸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뜻이 여러분의 죄악되는 본성을 두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기 습관 가치관 그렇게 해오던 거
은연중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내 자존심, 시대적인 흐름, 조류,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을 나의 걸음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왕으로서의 할 첫 번째 임무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불어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나 말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일터, 교회, 속하신 여러 공동체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서 허락하신 우리의 거룩한 왕으로서의 임무입니다. 다스림의 임무. 단순히 뭐 내가 속한 곳에서 그냥 그 공동체 속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회를 하고 뭐 신회를 조직하고 뭐 이런 굳이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함께하는 그 모임 가운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가치관과 인격이 반영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하고 나누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여러분이 속한 그 어두운 한 구석을 밝히는 것, 빛의 자녀들답게 밝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왕으로서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것을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과 보람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행복으로 누리시면 허무뿐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가만두질 않죠. 때로는 뭐 이렇게 피하는 것이 정말 답인가, 도망가는 게 정말 최선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내 피하고만 있는 나를 보면 뭐 한심해 보이거나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울은 결국 그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 자신을 승리케 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갖지 못하고 그 어떤 결말도 보지 못하고 증오심만 불태우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오히려 도망만 다니던 다윗만 내내 높아지고 신의를 얻게 되어 결국에는 승리하고 마는 것을 사무엘상 끝부분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린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하여 괜히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열을 내고 똑같이 이를 악물고 똑같이 욕을 퍼부어주고 한 대 때리면 나도 또 꼭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나에게 던진 창을 가져다가 나도 다시 던지고 싶은 이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스스로 자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깁니다.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이죠. 아, 난 도무지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된다. 난 도무지 동의가 안 된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 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따로 찾아오십시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이렇게 수다를 털고 나면 좀 마음이 진정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원수, 시험,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전마다 다 원수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왼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사탄이든, 아니면 가까운 가족 혹은 지인이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려운 고난의 문제이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어려움, 풀기 어려운 이 문제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저도 원수가 있죠. 그 원수가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 하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사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게 하셨고 피할 길을 내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게 사시더라도 자신을 돌아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우리 진명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참된 선이 무엇인지 참된 의의가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죄악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내 참으시고 설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니 참으로 은혜에 의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고 거꾸러팀을 당하여도 답이 없는 현실과 도망치는 현실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삼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시고수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